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요즘 빛가람 혁신도시 아파트와 땅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전 에너지밸리의 한전공대 설립 소식까지 나오면서 투기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혁신도시 곳곳에 아파트 등 투자를 권하는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혁신도시 내 아파트 가격은 2년여 새 1억 안팎이 올랐습니다. 한전의 에너지밸리가 착착 진행 중인 가운데 한전공대 추진 계획까지 알려지면서 일대 땅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누구 눈치 안 보고 한전공대 입주 후보를 후보 지역을 선정하기를 바라고 있죠. 우리 빛가람 주민이나 나주시 주민들도 한전공대가 조기 설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지만 한전공대가 혁신도시 안에 설립된다는 근거 없는 말까지 돌면서 일부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상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투기 조짐마저 우려되자 한전이 부동산 가격 조사에 나서는 한편 광주시와 전라남도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업들이 다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임대가도 올랐다, 토지가도 올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부동산에서도 올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게 올랐냐 여부를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거죠. 입주 등 조성 초기 거품 투기 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빛가람 혁신 도시가 한전 공대 소식에 다시 한번 출렁이고 있습니다. 한전 공대가 설립되더라도 입지 선정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당분간 이 같은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